예,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이곳은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예, 창문이 일렬로 쭉 되어 있죠. 예, 복도식 아파트가 겨울이 오면 특히 한파주의보가 발생이 됐을 때 수도계량기 동파이염이 아주 발생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도식 아파트에 있는 수도계량기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가 있네요. 예. 이건 수도계량기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온이 되어 있는데 안에가 통통 비어 있죠. 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온수 계량기. 자, 동절기 한파 주의보가 발령했을 때 수도 계량기 동파 막는 방법입니다. 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 이겁니다. 예, 우리 어머님 집에 쓸모없이 지금 버릴 옷가지하고 수건들인데요. 자, 이러한 옷가지와 수건들을 네, 수도 계량기에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빈 공간이 없게끔 네, 빽빽하게 네. 자, 됐죠? 네,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면 특히 복도식 아파트는 그 외풍이 바람이 바로 직접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동파에 취약한데 이렇게 보온재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있는 안 쓰는 옷가지라든가 천을 이용을 해서 빽빽하게 채워주면 외풍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리실에서 나눠준 동파 방지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을 수도계량기 외부를 딱 봉해주면 됩니다. 수도 계량기 외부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 필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쉽죠?